오랜만이지. 너 언니도 보고 싶었어.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. 어떻게 지냈어? 언니 올해 다 끝났잖아요. 아 맞아. 벌써 12월이야. 웬일이니? 송년회? 먹고 자고 먹고 나 자고 배 나오고 살찌고 살 뺀다고 분홍이 초록이 먹고 헬스장 끊어놓고 또 열 번도 안 가고 돈 날리고 이렇게 했으면서 뭔 놈의 송년회야. 그럴 거면 송년회 안 한단 말이야 너랑. 근데 사실 부자들은 있잖아, 연말에 막 여기저기 송년회 다니고 이런 것보다 뭐를 하는 줄 알아?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. 이 건물 옥상에 제일 꼭대기층에 보통 사무실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요 건물 꼭대기에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이거 엑셀 자료로 쫙 정리해서 들고 와, 이거저거 자료 뽑아와 그래 놓고 다 정리해보는 거지. 아 나 1년 동안 얼마 벌었구나, 세금은 얼마를 냈고 골프는 몇 번 나갔고 술자리는 몇 번을 했고, 이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. 그렇게 하면 한 해 동안 딱 번 돈과 쓴 돈, 그 다음에 실질 수익 세금 빼고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. 그 다음에 내년을 예측하는 거야. 뭐 부자가 하면 다 정답인가?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먼저 언니가 얘기를 해줄게.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. 부자들이 왜 부자인 줄 알아? 돈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. 부자들을 만나보면 너네들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?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돈을 잘 모으고 불리고 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통찰력이라는 것이 통찰력이요, 솟아나라.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단전호흡하고 기를 모으고 막 이러면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. 일단 나부터 좀 알으란 말이야. 자기 자신부터 좀 알자고.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을 필요가 있고 연말에는 이 작업을 하잔 말이요.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러면 요거부터 하자. 우리 올해 얼마 벌었는지. 얼마 벌었어 너? 뭐 잘 몰라? 언니가 월말 결산하라 그랬어. 안 그랬어? 월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매달 결산을 했다면 당연히 한 해 얼마 벌었는지는 자동으로 알고 있어야 돼.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숨어 어떻게 쉬냐고. 통장 거래 내역, 지금 내역 딱 보면 월급 얼마 나왔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더해보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딱 나오는 거잖아. 나 올해 총 얼마 벌었구나를 봐봐.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얼마 썼구나를 파악을 해봐봐.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.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1년 그 카드 월별 사용 내역이 필요하다고. 근데 소득공제 이거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상세 내역으로 좀 뽑아달라고.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쓴 항목을 쫙 다 뽑아가지고 팩스든 이메일이든 보내준다? 그러면 총 쓴 금액 나올 거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제껴보다 보잖아. 참 기가 막힐 거야. 내가 정신이 나갔지. 내가 여기다가 돈을 1년 동안 이렇게 써질렀네. 내가 미쳤구나 내가. 어? 1년 동안 내가 쓴 지출 내역을 쭉 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리뷰를 해보는 거지. 니네 소비는 지출이다. 언니가 EBS 다큐멘터리 보라 그랬어? 안 그래서 보라 그랬지? 거기에 보면 소비는 지출이다, 소비는 감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. 진짜 그래. 내가 쓴 목록을 쭉 훑어보다 보잖아. 그러면 내가 1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내가 아 이달에는 많이 맛이 갔었구나, 아니면 이달에는 나 좀 열심히 살았구나,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보통 어떤 항목에다가 돈을 쓰네,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에 촥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게 통찰이 생기는 과정인 거지.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얼마 모았는지도 한번 결산을 해보자고. 회사를 옮길 때마다 그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에다가 그냥 그 월급 통장을 이체를 하니 통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. 은행 좀 그만 포트폴리오에 정신이 너무너무 사나. 통장이 여러 개 있잖아. 그러면 은행이 여러 개 있으니까 공인인증서 만기라도 한번 대봐. 코피 팍 터진다 진짜. 이거 새로 또 PC에서 내보내기 하고 인증서 갱신하고, 갱신하는 날짜는 왜 맨날 넘겨가지고 또 재발급을 받는 거냐. 너무 복잡한 거야. 막 털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한 은행 계좌에서 좀 다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,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생긴 거 있지. 언니가 KB를 주거래로 쓰거든. 어느 날 오픈뱅킹 이런 메뉴가 있는 거야. 뉴 이렇게 떠 있더라고. 언니는 또 호기심 많으니까 눌러봤지. 이게 뭐야? 눌러봤더니 되게 간단하게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ARS로 본인 인증 한 번만 했더니 나의 흩어져 있는 모든 계좌를 국민은행 어플로 다 불러주더라고. 깜짝 놀랐어. MMF 계좌까지 다 불러주더라. 그래서 어 이거 뭐지? 엄청 편한데? 근데 더 편한 건 뭔 줄 알아? 우리가 은행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
A은행에 1,350원, B은행에 36,000원.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찌질찌질한 잔고들이 막 흩어있잖아.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내가 주로 쓰는 계좌에 모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, 그걸 일일이 이체를 하고 있으려면 예전 은행 것도 공인인증도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비밀번호 찾다가 날 박아요. 또 통장도 잊어버려갖고 없어요. 그럼 또 은행을 방문을 해야 돼, 그 3만 얼마 때문에. 그래가지고 차비가 더 아까우니까 내가 거기를 안 가겠네. 그리고 그 잔고를 버리는 일도 허다하잖니.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타행에 다른 은행에 있는 나의 그 작은 잔고들 있잖아, 그거를 내 주거래 계좌로 한 번에 또 옮길 수가 있더라고. 이체하는 서비스도 있어.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은행에 돈이 꽤 들어있어. 근데 이번에 내가 국민은행에서 펀드를 하나 가입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 그 은행 계좌로 빼서 국민은행에서 펀드를 들 수도 있어. 되게 신박하지.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. 그리고 언니가 뭐 우리가 또 이벤트에 뭐 목말라 하고, 우리가 또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잖아. 우린 쿨하니까. 근데 뭐 굳이 또 새로 생겼다고 막 이런 이벤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왕 결산할 거면 이벤트 해줄 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받으면 좋잖아.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흩어져 있는 계좌 다 정리하고, 어차피 우리는 주거래 은행 어플 하나밖에 안 쓰잖아. 그러니까 그 어플로 다 내 계좌 관리할 수 있게끔 쌈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언니의 생각이다. 그 다음에는 가입한 금융 상품들 목록을 제발 좀 적어보게. 제발. 내가 펀드는 뭐 들었는지, 적금은 언제 만기짜리를 한 달에 얼마씩 들었고, 이율은 몇 프로고, 이런 것들 정리하고 만기가 되면 내가 얼마를 받는구나.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대출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항목으로 대출이 있고 이자는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, 내가 언제 끝나느냐,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그런 주가지수 연동, 주가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오르내리는 상품을 한 친구들, 혹은 주식 투자를 한 친구들 있잖아. 1년 동안 한국 코스피 주가 있지, 그 그래프를 한번 뽑아봐봐. 그거 거래하는 주식 어플이나 아니면 investing.com 같은 데 들어가잖아. 그러면 한 해 주가 흐름, 뭐 네이버 증권에서 볼 수 있어. 포털에서도 1년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를 복기를 해보잖아. 그러면 내 투자 레벨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인지하게 돼. 그래서 요 과정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요 정도면 얘들아, 우리 진짜 연말 땡실하게 보내는 거 아니니? 니네 있잖아, 크리스마스 때 언니 뭐 할 거예요? 언니 크리스마스 진짜 뭐 해야 돼? 물어보지마 제발 좀. 크리스마스가 니 생일이냐고, 예수님 생신이지. 크리스마스랑 연말 연시 있잖아, 동칠 때 있지. 니네 나가봐라, 편하게 했으면요.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부모님하고 그리고 연말 연시도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좀 따뜻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어떨까 싶구만. 언니한테는 뜻깊은 한 해였어. 아이돈케어를 통해서 너네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언니는 너무 행복했다. 자기들도 올 연말 잘 정리해서 우리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. 2020년 걱정하지 마. 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 짜는 방법까지 다음번에 슉 풀어줄게. 그럼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 사람. 만으로